Times.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플로이드 로즈가 달려있는 깁슨 이상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소리도 좋고 사용법도 좋았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로 LT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마이크가 네, 좀 말썽을 부려서 말썽을 부린 관계로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녹음을 하고 있어서 약간 숨이 고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엑시스 모델입니다. 엑시스 이게 뭐 억세스라고 읽기도 하고 뭐 엑시스라고 네, 읽기도 하는데 뭐 사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예. 맞는 말입니다. 네. 네, 깁슨의 엑시스 모델을 저희가 한 3개 정도를 예전에 벌써 이미 했었네요. 그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은 작년 5월, 2021년 5월에 했었습니다. 그때 레스폴 엑시스 커스텀 피겨드 탑 에보니 지판 시리얼 넘버는 CS901-900 모델이었고요. 이게 80.5 나왔습니다. 80.5. 버터 불닭 볶음. 직화 핫 깁슨 뭔가 약간 좀 매콤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 CS-000-945 모델을 6월에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엑시스 커스텀 에보니 지판이었고요. 이거 80점. 암 깁슨은 비싸. 저는 직화 핫 깁슨 플러스 금가루 이것도 플로이드 로즈 그때 들어갔던 네,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반영이 됐었던 점수였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올해 2월에 했었던 엑시스 커스텀 에보니 핑거보드 똑같은 시리얼 넘버는 CS-102-361 모델이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700만 원을 넘기 시작했네요. 그때는 선생님 고급 휘발유 저는 중경산림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의미가 중, 무겁고 네. 경, 가벼운 매력 네. 그리고 산, 산뜻하고 림 임팩트 있다. 아 그래요? 중경사님, 네. 고민 되게 많이 한 말을 건데. 엄청 만들었네요. 네. 네,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 한 줄평에서 중경사님. 그래도 앨범 마음에 드셨는지 길게 했나 봐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은 777만 원으로 이제 가격이 좀 조정이 살짝 되었네요. 네. 요즘 뭐 다 비싸니까. 네, 어쩔 수 네, 없죠. 엑시스 커스텀 에보니 지판 오늘도 플로이드 로즈 모델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리얼 넘버 CS2대로 넘어갔어요. 네네. 네, 시리얼 넘버 202709 이렇게 네. 시리얼 넘버가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 202208 모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로이드 로즈가 장착이 되어 있고 다음 시간에는 튜노매틱 스타파 텔피스로 구성이 된 모델이고 다음 시간이 이제 은총 씨와 잘 어울리는 컬러 실버버스트. 네, 오늘은 까매요. 네. 시커먼스. 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777만원 Made in USA 전장은 100.5cm에 네? 네, 무게는 3.81kg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네. 두께는 44에 47이라 뭐. 네. 두께가 좀 얇고요. 조금 네. 얇고. 그렇죠. 그리고 12프레트 뚤레는 80mm가 나옵니다. 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조합 중에 하나인 블랙과 골드죠. 맞습니다. 흑금. 네. 흑금. 네. 탑은 투피스 플레이메이플이 올라가 있고 바디에는 원피스 솔리드 마호가니에 니트로셀로스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넥은 솔리드 마호가니 넥이 슬림 C쉐입 넥이고요. 이게 무시무시하죠?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로버 키스톤 헤드머신에 역시 헤드머신 다 금장 멋있습니다. 플로이드 로즈 너트의 너비는 42.85mm, 지판은 솔리드 에보니, 지판 곡률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점프 프렛, 픽업은 490R498T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요게 푸시풀이 톤 컨트롤이랑 코일 스플릿이 네, 되네요. 네.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네 브릿지 플로이드 로즈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들었는데 좋네요. 되게 직관적으로 쫙 뚫고 나오는 게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직화다, 뭐 불닭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나 봐요. 네. 리듬 기타도 되게 좋고요. 뽑았습니다. 오, 좋다.
잘 어울리네요. 나일 로저스의 레스폴이네요. 네. 예전에는 이제 뭐 335나 이런 것들로도 리듬 기타 많이 했으니까. 네. 이거 치니까는 갑자기 폴 잭슨 주니어. 이런 것도 생각나죠? 어, 이거 가진 톤이 참 좋네요. 네, 갖고 있는 톤이. 네, 둘 다 뽑았습니다. 예. 제주 많은 깁슨이네요. 네. 바꿔볼게요. 네. 그 프론트만 뽑혔었습니다. 고요. 좋네요. 플릿을 활용한 톤들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마샬로 바꿔봤습니다. 마샬입니다. 역시 깁슨과 마샬의 조합은 최고죠. 네. 다 기능이네요. 재주가 많아요. 이게 이 깁슨 기타 좋아하는데 아 이거를 어떠한 특정 장르밖에 못 써서 아쉬웠던 분들은 이것도 참 방법이죠. 좀 답이 되겠네요. 네네. 둘 다 뽑아보겠습니다. 오, 쨍쨍. 반대로. 반대로 아우 좋습니다. 아 진짜 활용도가 진짜 많죠? 네.
죽이네요. 엔니오 모리코네 감성을 아주 조절한. 암도 시원시원하게 잘 되고 좋습니다. 연주하기에도 되게 편하네요. 네, 시네마 메탈 천국 잘 들어봤고요. 시네마 메탈 천국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쭉 연주 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를 들어봤고요. 일단 재주가 아주 많고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가 깁슨 레스폴에서 기대한 어떤 그런 두툼하고 무거운 뭐 버터톤 같은 느낌이라기보다 좀 더 좀 뾰족하고 네, 되게 날카로워요. 이렇게 착착착 뭔가 네. 잘 찌르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좀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료도 많고 참 좋네요. 좋습니다. 자,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주시죠. 올 억세스 드리겠습니다. 올 억세스. 알겠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재즈에서 프로그레시브까지. 근데 맞는 거 같네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추억이 좀 생각나는데 예전에 저희 이제 인우 형이랑 저랑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미니카. 그 넣어가지고 이제 토키면 이제 우리 트랙에 막 돌리고 네네 저 많이 해서 엄청 네. 좋아했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좀 좋은 미니카에 들어있는 모터가 있습니다. 블랙 모터 블랙 모터가 네. 있고 네. 골드 블랙 모터 네, 그래서 그렇죠. 골드 블랙 모터 아 그렇죠. 블랙과 골드가 가장 좋은 이제 네. 그 모터였고요. 그리고 꼭 충전지를 써줘야 하고 아 맞습니다. 네. 일반적인 알칼라인 전지로는 안 절대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막 꽉꽉 우겨넣은 네. 충전기 하얀 맞아. 거 네. 네, 맞아요. 옛날 맞아요. 집에 충전기와 충전지 세트가 맞아요. 다 있었죠. 네. 골드 블랙 모터 네 골드 블랙이죠. 네, 정말 딱 그런 느낌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저번에는 이제 중경사님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리고 직화 핫 깁슨 예? 직화 핫, 핫 깁슨의 금가루 이렇게 드렸었는데 네. 저는 오늘은 아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검은 그런 어떤 디자인과 그리고 이렇게 약간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날카로운 느낌들 저는 블랙팬서 이렇게 블랙팬서 네. 좋네요.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은총 씨가 좋아하는 스쿼드 할 거예요. 네, 네 실버버스트가 기대하고 있고 네. 아, 기대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고 네, 네.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0이고요. 네. 은총 씨는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3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에 평균 점수 81. 지금까지 엑시스 모델을 보면은 80.5 뭐 80, 79.5, 오늘 81까지 딱 그 80점 딱 그 언저리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점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버버스트의 그 스타파텔 피스가 들어가 있는 모델, 네. 플로이드 로즈가 아닙니다. 이거는 또 어떤 디테일의 차이가 있을지 네.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다재다능하고 예. 조금 뭐 살짝 뾰족하고 매콤한 느낌의 그런 깁슨 플로이드 로즈가 없는 감성이 뭐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쓰기에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은총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됩니다. 기어 타임스.